여기 대박 아이템입니다. 여기 25층에 레인 크로포드 매장이고요. 예, 여기 아저씨 말로 가다마이 예, 폴스미스 여기 제품이 있는데 이게 원래는 정가가 우와 11,700불 한국 돈으로 160만 원 정도 하는데 지금 90% 세일해가지고 지금 홍콩 달러 1,170 한국 돈 16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즘 가난해가지고 지금 죽겠는데 사고 싶은 욕망이 갑자기 생기네. 홍콩의 그 쇼핑 마스터 제이님 따라서 쇼핑 유튜브 찍으려고 갔다가 이렇게 지금 예, 그 폴스미스 예, 슈트를 샀고요. 자, 먼저 그 홍콩의 예, 신도림역 같은 곳이죠. 예, 어드미럴티 역에 와서 제 뒤쪽으로 보이는 초록색 라인을 타고 예, 종점까지 예, 가시면 되겠습니다. 사우스 호라이즌 역에서 예, C출구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C출구를 나와서 이제 왼쪽으로 예, 조그만한 허수 종점길을 건너서 앞으로 오시면은 이런 이정표가 있습니다. 저기 앞에 보시면은 예, 빨간색 이정표, 예, 호라이즌 예, 플라자라고 적혀 있는데 이쪽으로 한 10분 정도 예, 하염없이 예, 걸어가시면 됩니다. 아니면은 택시 타고 기본 요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무가 있는 길을 걸어가시고 앞에 쉘 주유소가 보이면은요 예, 맞게 가는 거니까 여러분들 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홍콩 살면서 거의 7년 만에 예, 와보는 것 같습니다.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요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오른쪽에 이제 브랜드별 위치가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쭉 보시고 예,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뭐제 생각인데 28층, 27층에 올라가서 이제 내려오면서 보시면 되는데 뭐 17층까지는요. 이런 뭐 명품 브랜드들 아울렛이 있고 이제 16층부터 아래쪽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가구 매장이기 때문에 뭐 가구 보실 분들만 예, 이쪽으로 보시면은 예, 될것 같습니다. 도착을 했고요. 지금 27층부터 매장이기 때문에 28층에 내려가가지고 지금 계단으로 이동 중인데 옛날 그 창고 건물 그대로 쓰는 곳이기 때문에 아까 보셨던 것처럼 계단이 아주 아주 빈티지합니다. 그리고 앞쪽에 있는 티셔츠 같은 경우는 보통 지금 한 절반 정도 세일하는 것 같은데 한 200불에서 250, 350 정도 하고 있습니다. 25층에 있는 레인 크로포트 매장인데 지금 90% 지금 세일 중입니다. 여기 대박 아이템입니다. 여기 25층에 레인 크로포드 매장이고요. 예, 여기 아저씨 말로 가다마이 예. 폴스미스 여기 제품이 있는데 이게 원래는 정가가 우와 11,700불 한국 돈으로 160만 원 정도 하는데 지금 90% 세일해가지고 지금 홍콩 달러 1,170 한국 돈 예, 16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즘 가난해가지고 지금 죽겠는데 사고 싶은 욕망이 갑자기 생기네요 지금. 지금 알마니는 50% 세일 중이고요. 그리고 뭐세 가지 아이템을 사면은 추가로 20%, 다섯 가지 아이템을 사면 추가로 30% DC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 아까 그 입었던 벨벳 코트 입었는데 요즘 어려워서 지금 여기 알마니 셔츠는요 한50% 세일해가지고 홍콩 달러 900불에서 한 1,100, 200 정도 그리고 세 벌이나 다섯 벌 사면은 또 추가 할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쪽에 있는 이게 롱코트 같은 경우는요, 오른쪽에 벨벳 재질로 된 롱코트 같은 경우는 50% 세일해가지고 이제 9,000불에 지금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게 신발 같은 경우는 지금 50% 세일을 하는데, 아시겠지만 요 브랜드가 되게 좀 발이 편안하기 때문에 많이 신는 브랜드고요. 지금 앞에 있는 이런 구두 같은 경우는 지금 50% 세일 해가지고 홍콩 달러 650불에서 750불 정도에 지금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예, 재력소 신발 매장인데 요런 구두, 예, 굉장히 싸네요. 499불입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 신는 요것도 이제 499불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그 홍콩의 호라이즌 아울렛에서 이제 쇼핑을 마쳤고요. 원래 오늘 계획은 그 우리 홍콩의 쇼핑 마스터 제이님처럼 쇼핑 유튜브만 찍고 이제 올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본의 아니게 굉장히 싼 제품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폴스미스 슈트를 샀습니다. 네, 지금 전철 출발해가지고 전철을 탔고요. 오늘 제가 저기 다니면서 느낀 점은요, 홍콩이 그렇게 제품이 싸진 않습니다. 싸진 않은데, 일단은 그 할인이 많이 된 제품을 사시려면요, 발품을 많이 팔아야 되고, 그리고 뭐 다들 느끼셨겠지만은 내가 당장 필요한 제품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제품은 대부분 홍콩에 제품이 재고가 없거나 아니면은 비싸거나 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그런 점들은 이제 조금 참고하셔야 되고요. 그 대신 그냥 많이 다니시다가 우연치 않게 싼 제품 있으면은 사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지금 아니더라도 나중에 좀 필요한 제품을 싸게 판매하면은 그 굉장히 좀 이득이니까요. 아무튼 이런 점 참고하셔가지고 혹시 나중에 홍콩에서 쇼핑하실 분들은 제가 지금 드릴 말씀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이제 득템 많이 하시면 좋겠고요. 오늘 일요일 저녁인데 주말 잘 보내시고 조만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거 보신 분들은 그냥 가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